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계속해서 DJ를 잡은 것도 굉장히 잔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잔잔하게 정말 DJ도 조용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싶었는데 2-3부면 이미 다 날아가지만요. 일단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잔잔하게 진짜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되게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고 되게 아무튼 요즘 저는 우리 김희철 팬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엔 또 아이유씨가 있어서 행복하고요. 아무튼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부에 도착했던 문자인데 제가 너무 문자가 슬퍼서 특별히 아까 하나 뽑아놨는데 2954님이에요. 춘천 닭갈비 하니까 춘천 훈련소 간 남자친구 생각나요. 비도 오고 슬퍼요. 눈물 나네요.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우리 2954님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 어쨌거나 뭐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더 늠름한 모습으로 다가올 우리 남자친구 기다리면서 우리 춘천 닭갈비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저도 춘천 닭갈비가 먹고 싶네요. 그리고 또 문자가 왔어요. 0352님께서요. 오빠 저 요즘 들어 순대가 너무 좋아져서 큰일이에요. 일주일에 두 번은 꼭 먹는 것 같아요. 살 빼야 하는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순대 되게 좋아해요. 제가 떡볶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순대를 엄청 좋아해서 우리 숙소 쪽에도 순대랑 떡볶이를 맛있게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동해랑 이렇게 떡볶이랑 순대 사와라 이러는데 아 오늘 제가 요즘 또 다이어트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배가 고픈데 아 진짜 살 빼야 돼요. 우리는 살 빼야 됩니다. 근데 왜 살을 빼야 되지? 아무튼 또 문자가 왔습니다. 2215님께서 2주 전에 운전면허 따서 어젯밤에 아빠 차 몰래 끌고 나갔는데요. 주차하다가 기둥에 박았어요. 아빠한테 걸릴까봐 두근두근 하시는데 위험합니다. 이게 또 아빠 차를 몰래 끌고 나갔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또 아버지께서 지금 무슨 일이 업계의 망정이지 이렇게 사실 아버님께 걸려서 제가 봤을 때 2215님 무지하게 혼나야 돼요. 저 종아리 무지하게 맞고 정신 차릴 때까지 맞아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운전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은 물론 운전 면허는 소지하셨지만 그래도 위험합니다. 걱정해서 하는 얘기인지 아시죠? 2215님 진짜 걱정돼서 하는 거예요. 오늘 아버님한테 꼭 두드려 맞으세요.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자 다음 문자 갈게요. 7826님께서 어머 DJ가 바뀌었네요. 오늘 알았어요. 새로운 DJ님 즐거운 방송 부탁드립니다. 2주 됐습니다. 우리 어머님 어머님인지 아버님인지 우리 동생들인지 모르는데 2주 됐습니다. 아직 제가 목소리를 너무 잔잔하게 해가지고 모르시나 본데 여러분들 저 김희철입니다. 아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김희철입니다. 자 우리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알리의 365일이라는 노래 듣고 올게요. 우리 이별을 말한 지 겨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어. 하지만 너무 이상하게도 내 맘은 편안해. 자유로운 기분 이틀째가 되던 날 온몸이 풀리고 가슴이 답답해. 3일째 되던 날 내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잠도 못 드라마 영화 속에 나오는 삼류 사랑 얘기가 모두 다
얘기만 같아. 한 달이 되던 날 네가 좋아했던 긴 머리를 자르고 네가 싫어했었던 야무스리고 이 이별이 이제서야 철의 영스트리트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7852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이 프로는 젊은이들만 들어야 하나요? 나이 50대인 아줌마가 듣기엔 좀 그런가요? 매일 듣고 있는데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지난번 영스 기네스 때도 60대이신 분께서 재밌게 듣고 계신다고 아주 너무 유쾌하게 전화통화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앞으로도 7852님도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재밌고 유익하고 정말 아들 같은 방송 또 오빠 같은 이런 재밌는 방송 멋진 DJ 김희철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전 또 마치면서 노래를 들을게요. 뜨거운 감자의 고백 들으면서 전 갈게요. 내일 8시에 다시 만나요. 천상천하 영스 독존 영스 대박 세상의 모든 희망을 전합니다. 사랑과 감사의 메신저 SBS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여러분의 사연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생톡 흑침대에서 생톡 보료, 강남구 의사회에서 이온 마사지기, 러브앤트러스트 어린이 영어 전문 파주 브라우너 학원에서 수강권, 100년 전통 독일 ARI 화장품에서 화이트닝 앰플을 드립니다. 안산 일대학과 함께하는 SBS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길이 열리는 도시 화성 시역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빗길이라 월요일 저녁치고는 퇴근길 정체가 오래가는 편입니다. 한남로 이용해 강남 쪽으로 가기가 다시 어려워졌는데요. 1호 터널 나오기 전부터 속도가 떨어져서 고가차도 지나 한남대교 진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동호로나 반포로가 한남로보다는 한결 여유가 있겠고요. 또 올림픽대로 타고 잠실 쪽으로 가는 길이 늦게까지 많이 밀립니다. 지금도 한남대교 아래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 정체가 두드러지는데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이촌동 주변만 잠깐 서행이 될 뿐 전반적으로 올림픽대로보다는 훨씬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